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이쿄 도깨비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하려고 나왔냐면요, 바로 이 자동차를 제가 끌고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실험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해요. 이 자동차로요. 어떤 실험이냐면 자동차 주행 중에 후진 기어를 넣으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정말로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주행 중에 후진을 넣으면 어떻게 될지 저는 계속 진짜 궁금했던 건데, 후진 기어를 넣으면 뭐 갑자기 뒤로 갈지 아니면은 뭐 차가 망가질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정말로 궁금해가지고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달리는 도중에 후진 기어를 넣으면 어떻게 될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실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따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3, 2, 1. 자 후진. 오, 뒤로 간다 진짜. 오, 시동 꺼진다. 시동 꺼지려고 그래. 와, 보셨나요 여러분? 시동 꺼지려고 그랬어. 와, 와 대박. 깜짝이야. 후진 낸 다음에 악셀을 밟았는데 덜컹덜컹 하면서 뒤로 가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와. 지금 이 차가 구식이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와 아무튼 제 티코로 했을 적에는 후진을 넣어서 주행 중에 후진을 넣었더니 후진 기어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악셀을 밟았더니 덜컹덜컹 하면서 자동차가 시동이 꺼지려고 그래요. 지금 소리 들어보시면은 소리가 거의 꺼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악셀 살짝 지금 뭐야 후가시를 주고 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위험하네. 와.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자동차 주행 중에 후진 기어를 넣고 악셀까지 밟아보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와 정말 위험했습니다. 차가 갑자기 덜컹덜컹 하더니 뭐야? 뭐야? 갑자기 차가 뒤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앞으로 가는 힘 때문에 뒤로 가진 않았지만 정말 위험천만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지금 차가 맛이 갔습니다. 시동이 꺼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센터 방문해서 한번 차 한번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실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이쿄!